영국 옥스퍼드 대 헬릭시아르 교수 연구진이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45개국의 코로나 감염 시대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한국의 코로나 감염률은 0.06%로 가장 낮았습니다. 반면 코로나로 인한 치명률에 있어서 일본이 1.09%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한국은 지난 7월 OECD 국가 중에서 코로나 사태 대응을 가장 효율적으로 한 국가 1위로 평가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한국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가장 잘 대처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로 인해 국가의 위상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한국에 대해 외국인들은 놀랍다는 반응을 보이며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최근 한국에서 살아본 외국인들의 평가가 다시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프로리그에서 뛰었던 외국인 선수들이 한국에 적응할 때 정말 충격받았다며 놀라운 증언들을 쏟아낸 바 있었습니다. 콜롬비아 출신의 축구선수 마이리시오 몰리나는 한국으로 온 다음날 아침 일찍 집을 나섰지만 지각을 했습니다. 그가 지각한 이유는 놀라웠습니다. 구단으로 가는 길에 웬 초등학생이 혼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몰리나는 이 모습을 보고 기절초풍했다고 했습니다. 콜롬비아에서 아이를 학교에 홀로 등교시키는 것은 사실상 그 아이를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몰리나는 이 아이를 지키려고 따라 걷고 있었는데 학교에 도착하니 수많은 아이들이 혼자 오고 있었고 자기들끼리 어울리는 것을 보고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뒤늦게 구단에 도착한 몰리나는 자초지정을 설명했지만 구단은 핑계거리로만 들었습니다. 이에 몰리나는 콜롬비아와 한국이 얼마나 다른지를 설명하고서야 구단을 납득시켰습니다. 몰리나는 2001년 콜롬비아 국가대표팀이 코파 아메리카를 무실점 전승으로 우승할 당시에 우승 멤버였습니다. 이후 국가대표로 13경기 1득점을 기록할 정도로 유명한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기량의 기복이 심해지면서 남미와 중동, 동유럽 각지를 전전하게 되었습니다. 몰리나는 수많은 나라와 팀을 바꿔가며 선수 생활을 했지만 한국 생활에서 제일 만족감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절대적으로 좋았던 세 가지 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세계 제1의 치안, 두 번째는 아파트와 비서 수준의 통역과 자녀 교육 등을 제공해주는 최고의 복지, 세 번째는 임금 체불이 전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세계 유수의 클럽을 제외하면 전 세계 축구 리그에서는 임금 체불이 생각보다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K리그뿐만 아니라 한국의 프로배구 리그인 V리그에서도 외국인 선수들은 한국에 놀랍다는 말을 했습니다. V리그에서 활약하는 외국인 선수들이 가장 크게 만족하는 것은 한국의 급여 시스템이었습니다. 해외에서는 월급이 제때 들어오지 않거나 계약서대로 주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전혀 다르다고 했습니다. 한 외국 선수는 정해진 날짜는 물론이고 통장에 월급이 입금된 시간과 분까지 같은 것을 보고 놀랐다고 털어놓았습니다. V리그의 모든 구단은 회사의 자원관리 시스템을 이용해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월급을 통장에 입금시키고 있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더 감동적인 것은 다른 나라들과 마음 씀씀이가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GX칼텍스 러츠는 지난 시즌 경기도 가평 숙소를 처음 방문하던 날 자기 방에 놓인 침대를 보고 감동했다고 했습니다. 미국 휴스턴의 집은 물론이고 그동안 어디에서도 마음 편히 다리를 뻗을 크기의 침대를 가져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구단은 키 2m 6cm의 러츠를 위해 따로 특대 사이즈를 제작해 설치해줬습니다. 러츠를 위해 세상에서 하나뿐인 침대를 주문 제작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KB 손해보험은 말리 출신 케이타를 위해 인터넷에서 말리의 유행가를 찾아내 경기 때 틀어주었습니다. 친숙한 음악을 들으면서 더 힘을 내라는 배려였는데 치어리더들도 응원 때 말리의 국기를 흔들어 주었습니다. 외국인 선수들은 이같이 한국에서 선수로 활동하면서 한국 특유의 정문화에 감동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외국인 선수들은 이 같은 한국의 모습에서 자신들을 존중하는 것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또한 많은 외국인 선수들은 우리나라의 치안 상황에 감탄했습니다. 한 외국인 선수는 밤에 마음대로 편의점에 갈 수 있고 그때마다 무장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좋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같이 한국에서 뛰는 외국인 선수들은 하나같이 한국 생활에 대한 만족감을 표현했습니다. 또한 최근 캐나다의 방송에 나온 천재적인 연출가 로베르 르빠주가 한국에 대해서 한 말들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에 로베르 르빠주의 작품이 많이 소개되어 왔는데 지난해에는 12년 만에 한국을 찾아 공연하며 한국 관객들이 인상 깊고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방송에서 한국에 대해 말하면서 한국인들은 굉장히 평화주의적이고 타 문화에 대해서 공격적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보통 돈이 많고 인구가 많고 모든 게 괜찮은 나라에서는
자신의 나라 문화만 우울하게 보는 경향이 많지만 한국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한국인들은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한국은 정말 문화의 나라이며 예술적인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굉장히 모던한 곳이고 다른 동양권 나라들의 장점만 가지고 왔다며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중국, 일본, 몽골에게 침략당하며 늘 시달려왔는데 결국 빠져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문화는 굉장히 독자적이고 고유하지만 여러 나라의 문화들이 조금씩 묻어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한국은 궁을 비롯해 선조들의 문화가 아주 아름답고 엄청나게 산이 많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대도시들을 보면 또 샌프란시스코 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삼면이 바다인 나라로 동양의 중심에 있다고 했습니다. 홍콩이 광둥어로 하면 향기의 문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 향기의 문은 한국으로 바뀐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고국을 떠난 한국인들에게도 한국의 모습은 최근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몇 해 전 독일에서 1년 5개월째 살고 있는 한 한국 여성이 한국과 독일의 전혀 다른 점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박은영 씨는 독일의 남편과 딸 레아와 함께 베를린에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중간에 한국에 한 번씩 들어와서 이전에는 전혀 느낄 수 없었던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놓았습니다. 우선 한국에 오면 행정서비스에서 문화 충격을 받았다고 했는데 한국은 정말 빠르고 공무원이 친절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독일에 도착하자마자 구청에 아예 주민등록을 하러 갔는데 독일에선 주민등록 예약하면 3개월 정도가 걸리고 당일 관공서에 가서도 2, 3시간은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한국에선 금요일 오후에 갔는데 30분 만에 끝나고 은행 계좌를 여는 것도 30분 만에 다 끝났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독일처럼 예약할 필요도 없었고 다들 너무 친절했습니다. 무엇보다 독일인 남편은 관공서를 가는 아내에게 금요일 오후인데 예약 안 하고 가도 되냐고 물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약도 없이 가자마자 30분 만에 끝나니까 독일인 남편은 벙찐 표정으로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될 수 있지? 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이 부부가 진짜 놀란 건 토요일 밤 11시에 지하철을 타러 갔는데 역무실에서 누가 일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늦은 시간에 사무실에서 일하는 게 신기하다고 했는데 독일은 아예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언제든 벨을 누르면 응답해주는 사람이 대기하고 있다는 것도 놀라워했습니다. 박은영 씨는 독일의 삶은 템포도 느리고 변하는 것도 느리다고 하면서 그 중에서도 베를린이 빨리 변하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처럼 드라마틱하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독일인들은 한국에 관심이 많은데 한국은 빨리 변화하고 기술이 발달한 나라로 인식하고 있고 또한 음식이 맛있고 BTS 등 K-POP의 나라로 호감도가 높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들의 눈으로 본 한국은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대단했습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외국으로 떠난 교민이나 유학생들은 고국에 대해 과거와는 다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더 나은 환경을 찾아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으로 떠났던 교민들은 현재의 코로나 대처와 의료 시스템에 한탄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제일 안전하다며 조국으로 가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친절하고 혁신적인 나라. 이제 대한민국은 코로나 시대에 누구나 가고 싶은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 쓸모왕이었습니다.